천안 원도심 재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역 주변 개발에 토지주택공사와 철도공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캠퍼스타운과 첨단산업센터가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활기를 잃은 천안역 일대입니다. 명동 상가에는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고 역전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선거 때마다 공약이었고 민자 유치도 추진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천안시와 코레일, LH가 함께 진행합니다. 한 20, 30년 이상 아마 이 숙원 사업이었던 사업에 특히 코레일과 이렇게 LH에서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갈수 있지 않나. 지난 5일 오후 세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각 기관 소유 부지 3만 3천 제곱미터를 출자, 총 4,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천안역 동쪽에는 천안 대학생들의 창업과 문화 활동 시설인 캠퍼스 타운이 조성되고 서쪽에는 청년 주택과 첨단 지식 산업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창업 플랫폼, 스마트 도시 플랫폼, 그다음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청년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마 굉장히 유력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천안역 주변에 흩어진 철도 관련 시설을 한 곳으로 이전시키고 복합 환승센터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천안역 일대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첨단 벤처 산업,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복합되고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거점 공간으로 변모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천안시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22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LH와 코레일이 자치단체와 함께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